오늘 배울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다행행 거물자 자불병 떳떳할 이 다할극 하늘천. 여기서는 없을망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없을망 떨어질 추 행자병리는 극천망춘이라. 자, 신습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는 우리가 매울신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신자는 상영자로서 어떤 문신을 뭐 새기기 위한 침으로 또는 고문 도구로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침에 문신을 할때그 아픔이 매우 맵다 또는 매우 아프다는 그런 뜻입니다. 괴롭고 독하고. 그리고 이 행자는 우리가 행복할 행자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영자로서 옛날에 각골문을 보면은 이러한 모양의 그 쇠고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쇠고랑. 그래서 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쇠고랑을 이제 채우는 그런 도구였는데 이 자는 이제 잡을 집으로 알고 있는 글자인데 이 자도 각골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쇠고랑을 차고 무릎을 꿇은 사람의 상영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쇠고랑을 찬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직 쇠고랑을 차지 아니했다는 의미에서 뭐 다행이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뜻이 나온 문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는 거물현 두개 해가지고 뭐 검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는 여기 풀초 밑에 실사로 해가지고 원래는 각골문에서 보면은 이런 실두 가닥을 나타낸 글자로 여기에 풀초자를 더해서 초목이 우거지다, 많이 불어나다 이런 뜻으로 쓰이던 글자인데 지시대명사 이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사용돼 가지고 이자라는 글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자벌병. 이 글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화에다가 이 부분은 손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떠우자 또는 이렇게도 표시되는 거죠. 이렇게나. 그래서 손으로 벼를 잡다에서 잡다라는 뜻이 나온 글자입니다. 잡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자도 손을 의미한다 그랬죠. 손에다가, 썰미에다가, 여기는 나눌 뿐을 썼는데, 이 자도 양손의 상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원자는 원래가 썰미에다가, 실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실. 실사에다가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양손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쌀이라든가 실은 재물로 이제 인식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실은 옷까지도 의미하고 이걸 먹을 양식에도 이제 비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떳떳할 만큼 내 손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재물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 글자인데 이것이 떳떳하다라는 글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떳떳할 이. 자기가 떳떳할 만큼 재물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추. 이 자는 토에다가 이 자는 추로도 발음되고 대로도 이제 발음되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대로 쓰일 때는 군대라고 할 때 어떤 무리 집단을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이면서 이 추자는 또 각골문에서 보면은 이게 언덕 붓자죠. 오른쪽에 쓸 때는 언덕 붓자. 여기에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된 꼴로 꼴로서 위에서 언덕에서 이제 떨어지는 형상을 나타내 가지고 떨어지다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떨어지다. 그래서 여기에 흑토를 더 해가지고 떨어지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추. 그래서 온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행으로 여기서는 거물자보다도 이의 근칭 대명사로 쓰입니다. 이 잡은 떳떳한 것이 예. 다행으로 이 잡은 떳떳한 것이 하늘이 다하도록 떨어짐이 없다. 그러니까는 무궁무진해서 이렇게 다함이 없다. 이런 떨어질 일이 없다 이거죠. 자기가 성실히 노력해서 재물을 쌓는 것에서는 다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원 모을집 옛구 들을 문 무리서 여기서는 이제 거의서 거의 깨달을 각 원래 후손예 원집 구문하야 서각 레엔이라. 자, 이의 원자는 요건 손톱조라 그랬죠. 손톱. 그래가지고 요 또우자도 손의 상형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손의 모양을 나타내 가지고 원래는 끌어당기다라는 당길 원자 당기다의 뜻인데 이것이 이제 이해라는 뜻으로 가차가 돼서 당기다라는 의미는 여기에 손수를 더해 가지고 의미를 더 새롭게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도와주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을지 여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여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레거에다가 자, 여자는 이제 즉 이렇게 발음나는 글자인데 귀에 여자를 다시 풀면은 입구에다가 귀자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입으로 귀에다 대고 소금거리는 소금거린다는 뜻입니다. 소금거리다, 소금거리다, 소금거릴 집, 소금거릴 집자로 쓰이는 글자인데 이것이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귀에 소리를 갖다가 귀에 이제 모으다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모으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을 모아 이렇게 술에 실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모으다라는 뜻을 가져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을 모아서 수레에 싣는다 해서 모으다, 거두다, 물건을 거두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예쿠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글자는 원래 이렇게 올빼미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머리에 털이 많은 새의 상령자로서 추라고 예 새 추자로 이제 발음이 나는 글자인데 이것이 이제 오랠 꾸와 그 음이 서로 통해 가지고 음이 통해서 오래됐다 뭐 이렇게 이런 오래 지나서 낡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꾸자가 된 겁니다. 예 오래돼서 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가 됩니다. 자 문문자도 형성자가 되겠죠. 귀에다가 문자 음을 쓰면서 문 사이로 이렇게 듣는 것을 이제 의미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이서자는 회의자로서 이건 지붕엄이 이제 엄자죠. 큰 집엄 해가지고 지붕을 나타내는 글자고 여기에 네, 이 모양은 그릇 속의 것을 불로 여기 그릇을 속의 것을 이렇게 불로 벼화자랑 같이 통하는 글자죠. 불로 찌거나 해야 끓이는 모양으로서 가차해서 이 뜻이 가차해서 물이라든가 여러 거의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깨달을 각자는 형성자로서 볼견에다가 배울학자의 생략형입니다. 여기. 그래서 배워서 이제 배워서 확실히 이제 보다 확실히 봐서 깨우치다 분명히 드러나다의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확실히 이제 깨우치다 배우고 보아서 그런 의미고 원래자는 요건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호밀이 이렇게 호밀의 모양을 이제 본뜬 글자 옛날 이제 밀의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가 돼서 오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후손예는 이자는 이제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 그래서 온이에다가 이 경자라고 이제 발음이 되는 글자인데 이것은 어떤 이런 대 대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런 대에다가 옷을 입혀놓고 조상을 비는 모양에서 먼 후손 또는 먼 후예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집 구문하야 서각 레옌이라 이에 옛날에 들은 것을 모아서 거의 멀리 이제 다가오는 후손에게 깨닫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탄식할차, 탄식할차, 작을 써 받을 자, 공경할 경 받을 수 이를 차가 아니라 이차 이것 가까운 이제 가까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지시사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글서 차차 소자야 경수 차서 하라. 여기서 이제 신습한자를 살펴보면은
이 글자는 이제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의심어. 그래서 탄식하는 소리를 나는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자는 요건 발에다가 요건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발 모양에다가 이렇게 사람인을 가까이 놓고 내 발에서 가까운 여기서부터라는 뜻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 가까운 이제 근친 대명사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제 차차 하는 것은 이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탄식하는 소리면서 소자 어린 아들아 이 글을 공경해서 받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차 소자야 경수 차서하라. 탄식하면서 이제 어린 아들에게 이 글을 공경해서 받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일비 나아 말씀은 늙을모 모항할 모자도 되겠습니다. 오직유 생각할유 성인성 갈지 어조사지 꾀해모. 자, 여기서 이제 모 이 자는 형성자가 되겠고 늘로에다가 이 자가 이게 생략된 글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눈이 어둡다라는 글자입니다. 눈이 어둡다. 그래서 이렇게 늙으면 시력이 약해져서 잘 못 본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늙다라는 뜻이 파생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은 비야 언노 언모니라 유성 지모신이라 내 말이 늙은이의 헛된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뭐 늙어서 하는 헛소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은 오직 성인의 가르침 꾀이니라.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이 늙어서 망령되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모두가 성인의 가르침에서 나온 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강의는 이제 다 끝났고 전체적으로 한번 뜻을 새겨보면서 사자 소학 본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